오늘은 노래하는 가수 진민호로 나오셨습니다. 이게 노래방에서 한번 부르면 안 돼요. 이분의 노래는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. 헬곡 장인으로 이제 불리우는 그런 분인데 내 고음 사실 이 정도다라고 혹시 보여줄 만한 그런 곡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사실 아까 전에 그 우리 샘킴 씨께서 네. 발성을 배우고 싶다던 그 나얼 선생님의 노래를 그래서 좀 더 부담스러워졌는데요. 나얼 씨 노래 정말 부르기 어려운 바람 기억을 많이 떠올리시니까 그 노래 잘못 부르면 진짜 네, 기억을 잃을 수도 있는데 그거 저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좋아 이거 큰데 쌤아 잘 봐. 나얼 노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. 잘 봐. 지금 잘 봐요. 자 그러면 이 노래도 우리 경희 씨가 지금 피아노 앞에 앉아 있네요. 자 그럼 박수로 한번 청해서 한번 들어보죠. 진짜 대단하다. 아니 아까 말 우리 대화를 나눌 때는 전혀 이런 발성이 아닐 것 같았는데 야 진짜 높으시네 음역대가. 감사합니다. 아 진짜 놀랬어요. 아까 그 김범수 노래 거의 카피 그거는 싹 다 지워졌어요. 90% 표절 그곡은 싹 지워졌습니다. 자.